러브스토리 러브 에피소드 배우 허영지 씨, 비욘드 홍찬 씨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수무강하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. 이민년에 좋은 일 가득한 한 해 되시옵소서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예, 만수무강하고 부귀영화 누릴게요. 예. 아니 공찬 씨랑 영지 씨는 세뱃돈 많이 받았나요? 3837님 아님 반대로 드렸나요?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십니다. 저는 제가 그 사촌들 중에 예. 제가 제일 큰 큰애기라. 어, 큰애기라 뭐 줬나요? 애기요? 아니요. 애기들을 집합시켜서 예. 애들 일렬로 섰. 예. 세배 준비. 아, 그래. 세배 가지고. 아, 받았구나. 받았습니다. 아. 어머. 아, 그 세배 돈을 아직도 받는 우리 막내 공찬. 아, 평생 받을 겁니다. 아, 평생 받을 거예요. 아우, 얼굴이 지금 뭐 화색이 돕니다. 아, 너무 좋아요. 우리 허영지 씨는 세배 돈은 일단 못 내려가 가지고 못 받고 이게 좀 드렸어요. 예. 네. 전 드렸습니다. 부모님께. 예, 예, 예. 아, 아니, 왜냐면 코빅을 또 그 설날 당일에 녹화가 있어 가지고 허영지 씨는 네, 어제 녹화를 했어요. 예, 그래서 네. 당일에 또 한복을 예쁘게 입고 하셨더라고요. 아,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번 주 녹화가 이제 딱 설에 나간 거고 예. 어제는 또 다음 주를 위한 녹화를 또 했어요. 그래가지고 아. 어제 이제 설이었는데 하필 딱 걸려가지고 예. 네. 그래도 한복 예쁘게 또 입었습니다. 기분 아니, 좋더라고요. 너무 또 예뻐가지고 여러분 SNS 하시는 분들은 우리 허영지 씨 검색하시면 한복 예쁘게 입은 모습 보실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. 예 봐주시고요. 한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요즘에. 요즘에는 저도 아. 세상에 이런 일이 녹화할 때 오랜만에 저도 한복을 입었는데 네. 올해는 약간 연한 핑크 이쪽이 대세인가 봐요. 맞아요. 허영지 씨도 그렇고 저도 네. 그렇고 다 이제 그런 컬러 계열로 맞아요. 핑크 너무 연한 핑크 네. 예 저고리는 연핑크 혹은 연노랑 맞아요 예. 맞아요 요렇게 오. 여러분 이게 트렌드니까 네. 예. 뭐 또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. 신우 씨하고 함께 찍은 설 인사를 제가 봤습니다. 공찬 씨 그것도 보셨어요? 아 그거 봤죠. 죄송한데 여기 러브게임 소식 작가님이 가져오는 소식지보다 네. 언니가 가져오는 소식지가 더 그럼, 많아요. 그럼 나 네. 그렇게 있어줘. 나 그거 한번 봐놔. 그렇게 있어줘. 카메라 한번 보시고 예, 이게 눈 맞춤하시고 좀 부탁드릴게요. 부탁드립니다. 대박이다. 네, 한번 보고 네. 싶었습니다. 봐놔. 그렇게 있어줘. 봤네요. 우리 허영지 씨 팬분들한테 덕담 네.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귀엽게. 아유, 우리 팬분들 항상 나 응원해줘서 고맙고 22년에는 우리 더 좋은 모습으로 많이 만나요. Love you. 아유, 감사합니다. 귀엽습니다.